이번에는 새로운 시리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인데요. 파워캐스터인데 파워캐스터. 우리 트레이드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R 파워캐스터고.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야수와 같은 사운드. 이게 설명이 진짜 재밌는 게 파워캐스터는 높은 옥탄가의 휘발유처럼 폭발적인 음악과 최고의 톤을 톤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옥탄가의 휘발유.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예전에 그러니까 불광동 휘발유 약간 그런 예, 느낌의 그런 닉네임 예, 같이 예, 예, 예. 좀 강력한 그런 예. 사운드를 좀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런 옛날에 보면은 막 불광동 휘발유 이런 예 별명 많았잖아요. 예. 무슨 뭐 신당동 피발바닥 뭐 예, 이런 뭐 이런 거. 거 예. 선생님 동네에는 뭐 없었습니까? 제가 휘발유였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무슨 동 휘발유셨어요? 제가 하계동 휘발유. 하계동 휘발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뭔가 뭐 쌍문동 뭐 쌍문동 쌍도끼 뭐 무슨 뭐 그때 또 뭐였더라? 저기 뭐 어디 건국대학교 있는 데가 화양리 부산은 화양리 쇼바를 높여라 뭐 이런 밴드도 있었는데 정말 미치겠네. 그 밴드 이름입니다. 아, 유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불타는 화양리 쇼바를 높여라, 높여라. 예. 그때는 그렇게 뭔가 동이름이랑 강력한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뭔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은근히 라임이 맞아. 참 웃겨. 네, 그렇게 뭐 마치 불광동 휘발유를 연상시키는 네, 야수와 같은 사운드를 지향한다 그렇게 파워캐스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요게 이제 얼터네이트하고 얼터너티브하고 이제 다른 단어죠. 얼터네이트는 네. 이제 번갈아가다. 네, 그래서 뭐 잎사귀가 날 때 요렇게 난 걸 이제 얼터네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얼터네이트 피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다운업으로 치는 피킹들 이거 전부 다 네. 이제 얼터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 피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갈 때 그쵸 이렇게 가다가 올라 가다가 올라 이런 식으로 줄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편하게 치는 거를 이제 이코노미 피킹이라고 하고요. 이코노미 피킹이 여러 줄을 한꺼번에 쓸었을 때 이제 스윗 피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처음에 얘기하는 그냥 무조건 다운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연습하는 건 전부 다 얼터네이트 피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터네이트 피킹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풀 피킹이죠. 풀 피킹의 달인으로는 존 페트루치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얼터네이트긴 한데 뭔가 약간 세계관이 굉장히 다른 게 이제 폴 길버터의 폴길버터래 입에 붙었네 진짜 폴길버트 피킹인데 폴길버트 정말 특이한 게 여러분 폴길버트가 왜 이렇게 기타 치는 모양이 나랑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폴길버트 업부터 시작을 해요. 예. 업부터 시작하는 얼터네이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따가다다가다 따가다다가다 따가다다 뭐 이런 식의 피킹 많이 하고 그리고 폴길버트 손모양 볼 때 우리 쓰리 핑거링을 할 때 이렇게 검지 중지 새끼를 많이 쓴단 말이죠. 예. 폴길버트는 이렇게 씁니다. 예, 검지 약지 새끼를 써요. 이거에다가 업다운 피킹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한 자기만의 폼이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뭐 얼터네이트 피킹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의 피킹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얼터네이트 피킹 처음에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얼터네이트 말고 얼터너티브는 이제 대안적인이라는 뜻이죠. 네. 대체적인 대안적인 이런 말이 되고요. 지금 얼터네이트 리얼리티는 그러니까 번갈아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얼터네이트 리얼리티 게임이라면 대체 현실 게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냥 대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터네이트 리얼리티 시리즈의 팬더 멕시코 파워캐스터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182만 4천원에 145만 9천원 가격은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 로드원 가격? 네, 뭐 최근 이런. 뭐 휘발유 가격으로 치자면 한 100리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차 두 대 정도를 가득 채울 네.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차 두 대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20대 정도를 채울 네, 수 그렇습니다. 20대 정도를 채울 네. 수 있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100리터가 아니잖아. 1000리터 아니야? 1000리터? 그죠? 1000리터. 네. 네. 리터당 요새 네. 거의 1500원 네. 한다 치면은 네. 1000리터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네. 메이드 인 멕시코로 가격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100만 원대 중반대는 메이드 인 USA에서 이제 보기가 힘든 가격대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101cm. 그리고 여기가 네. 길어요. 예. 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쟀죠? 여기서부터 쟀으니까 여기 제일 긴 부분만 쟀으니까 그렇습니다. 101cm가 나옵니다. 네. 약간 길죠. 무게는 3.35kg로 아주 적당한 무게고요. 네. 두께는 40+2mm, 12프레트 뒤뚤레는 73mm입니다.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모던 C쉐입네. 이게 이제 로스티드 메이플이 이
얼터네이트 리얼리티 시리즈의 약간의 시그니처 같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네, 머신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너 42mm 그리고 포페로 지판. 이거는 네,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요게 200 저게요. 648이 아니고 629입니다. 24.75. 네. 그래서 629mm의 깁슨 스탠다드 네. 팬더로 치면 쇼 스케일이 네. 장착이 되어 있어요. 22 미디엄 전문 프레도 올라가 있고요. 브릿지 픽업은 아토믹 험버커, 넥 픽업은 MP90 소파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깁 픽업은 오토믹이죠? 네, 아토믹의 지브라 형태인데 저기 보면은 저 아토믹의 하우징이랑 그 옆에 이제 소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휘발유에 오토믹이 난리났네. 휘발유 아토믹이면 난리난 거 아니에요? 네,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예. 기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터 시크릿 세들, 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매틱, 예. 네, 앵커드 테일피스, 그거 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인데요. 소리가 엄청 커요. 하이옥탄이에요. 네. 제가 좀 줄였는데 두 눈금 정도를 줄였는데 0.2 정도를 줄였는데 엄청 커요. 네. 피구공이 이렇게 크면은 저거 오토믹에서 가면 아토믹 가면 큰일 나겠는데? 네. 어우 강하다. 어우 소리가 어우 굉장히 강력하네요. 어우 세다. 네, 세요. 네, 마샬로 바꿨고요. 후. 마샬에서는 피구공이 좀 말을 듣네요. 어우 중간. 어우 중간에서부터 세다. 벌써 센 게 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게 먹어요. 게임 부스터가 어우 어우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네요. 네. 팬더의 레드락인데 야, 소리가 되게... 멋있긴 한데 예. 이 느낌이 뭐냐면은 약간 그 휘발유 느낌이 아니고 예. 중지류 느낌이야. 예. 트럭 돌려야 될 것 예. 같은. 그래서 그래 봐. 네, 불광동 휘발유 말고 요거는 약간 지금 동교동이니까 동교동 중지류. 예, 동교동 벙커 CU. 동교동 디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마샤 가봅니다. 진짜 강력하네요. 예. 그런 용도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폭발시키고, 예. 네, 뭐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용도로 쓰시면은 예. 아주 사는 보람이 있을 것 같은 파워 캐스터입니다. 말 그대로 파워 캐스터예요. 힘캐입니다, 힘캐. 예. 지난 시간에 되게 느려들한 그런 막 애쉬 소리 듣다가, 예, 이런 힘 있는 그냥. 아, 이건 너무 강력하다. 좀 반주도, 예, 얼터네이트 리얼리티, 네, 얼터네이트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네이트 리얼리티 잘 네,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세수 좋다. 아, 강렬하네요. 네. 아니 독특한 캐릭터인 건 네. 확실해요. 뭐 이거는 용도가 워낙 분명하기 네.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타겟팅을 해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 눈에 뻔히 보이는 네. 그런 기타 바로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투표 하나 드릴게요. 2538화의 스피어 글래디우스 B 카멜레온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새로 등장한 닉네임이 약간 어우 병호 하트 이누 포에버 그렇습니다. 네. 아, 힘센 기타라는데 스피어를 상을 주고 그러게요. 네 병호 이누 포에버님 야, 역시 독창성 대중성 두 마리의 토끼 참 잘 잡는 스피어네요. 네 근데 생포는 못하고 거의 죽여요. 잘 잡긴 잘 잡는데 네 한 줄 병 조 세트리안이 머리처럼 반짝반짝 나쁜 사람이구만. 대머리를 놀리는 건 나쁜 사람이야. 네, 병호 이놈 뽀에버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새롭게 등장한 닉네임상입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이게 파워 캐스터죠? 네. 스피어 캐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피어 캐스터. 네, 밴드에서도 네. 스피어가 나오네요. 네. 창잡이 약간 이런 뜻이네요. 네. 너무 쎄. 개인 누르면 소리가 더 찌부러들어요. 네, 저는 아까 드렸던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드릴게요. 뭐 용강동 아니 저기 뭐야 불강동 용강동은 내가 사는 데고 불강동 불강동 휘발유 말고 여기 동교동 옥탄 CU 이렇게 되도록 아 옥탄 씨 벙커 CU 벙커 CU 네. 동교동 벙커 CU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강 내 동네가 막 튀어나오네. 용강 폴 길버턴님이 튀어나오질 않나. 그러니까요 입에 붙어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동교동 동교동 벙커 CU 벙커 CU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터네이트 리얼리티 시리즈 보셨는데 점수는 145만 9천 원이거든요. 점수가 뭐 어떻게 그냥 용도에 맞게 점저 돈에 맞게 그냥 드리죠. 네. 몇 대 몇? 88. 88.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겉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막 드러나는 기타니까 네. 여러분들 자기 성향과 취향에 잘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신 모델은요 파워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깁스 시리즈가 쫙 기다리고 있네요. 기타는 두 개밖에 없죠. 팬더 아니면 깁슨이죠. 그렇죠. 팬더 깁슨 왔다 갔다 하면서 리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네, 싸움 붙이기도 좋고요. 네. 싸움 구경하기도 좋고요. 네, 좋고요. 욕하기도 좋고요. 욕하기도 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장을 둘이 바꾼 것 같아요. 사장 마트레이드 하는 짓이 약간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지? 자, 이번에는 네. 바지 사장으로 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니 제2의 전성기도 아니야 제한 23의 전성기를 반대 깁슨의 새로운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4만 키어타임스!